네, 안녕하세요. 회원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련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금화신당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새로운 사례자를 또 사연을 듣게 돼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사례자는 제가 아까 다 네. 사주를 전달해 드렸거든요. 네. 제가 사례자 증상이랑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사례자는 보시면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신 분이세요. 이런 무속이나 이런 걸 믿는 분이 아니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너무 힘이 들어져가지고 점집 같은 것을 이제 찾아서 가게 됐고, 물어보고 이제 다닐 때마다 신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이게 진짜 맞는지 확인을 받고 싶은 게첫 번째라고 했고요. 또 시댁에 어른들이 전부 기독교 신자시니까 애들 이름도 전부 다 교회식으로 해가지고 이름도 다 짓고, 시댁은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그런, 네, 종교적으로 엄청 이렇게 믿는 분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이분은 첫 번째로 자기가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가 궁금하시고, 두 번째로는 몸이 너무 아프다, 이유가 뭘까, 그게 제일 걱정이고 문제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유가 뭘까? 수련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남편이란 말 이혼을 했단 말씀이시죠? 네. 이분 사주를 보게 되면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무당의 사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사주가 조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맞으나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방울부채를 들고 흔들 분은 아니시고 지금 이렇게 또 몸으로 고려해 주시는 거는 알고 살아라고. 네가 방울부채를 들고 빌고 살 재산은 아니지만은 니도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빌고 닦아야 내는 제자다라고 일러주시는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자녀분들 이혼했지만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아들도 있고 따님도 계시고, 지금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다들 저희들처럼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명이 없으니 그 명을 좀 지켜라. 그렇게 해서 이분한테 조금 많이 빌고 닦아라가 그런 식으로 고려를 줬던 게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또 이혼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자의 사례자분처럼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이미 나하고는 이혼을 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좀 많이 크신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근데 정녕 찾아야 되는 거는 그래도 이혼을 했지만은 내 새끼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그걸 좀 지키기 위해서는 이분이 조금 많이 자꾸 깨달아라 하시는데요. 자꾸 뭔가를 뭐? 깨달아라. 네. 막 이번 사례자분들은 다들 이게 조금 많이 호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내 일신이 먼저, 내 건강이 먼저여야지 어떤 걸할 수가 있으니까는. 근데 그 원인을 모르니까 이렇게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깨달아랍니다, 일단은. 많이 깨달아야 돼. 그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들 딴 의견이 좀 있으실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사례자 집을 보면은 뭐 교회를 다닌다고는 지금은 하나, 예전에는 이런 거를 많이 믿고 네, 사셨던 집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개종으로 인해서 네. 개종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했다. 왜 옛날에는 하면 뭐 어느 집이든 다 빌었다고는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뭐 물도 놓고 빌고 하늘만 보고 빌고 땅만 봐도 다 빚었던 분들이 다 하면 다 계신다고 알고는 네,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 집은 특히나 더 많이 그렇게 위하던 집이었는데, 뭐 밑에 뭐 증조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뭐 없다, 뭐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게 개종이 되었다고는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벌점도 사실은 따라들기 시작을 했고, 산소 봐라, 묘탈 봐라, 이 예. 집에 산소를 건드렸는지, 뭐 이렇게 이장을 했는지, 뭐 이렇게 자꾸 그런 게 보이면서 이 남자들이 기운들이 자꾸 꺾이는 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저는 이 박 씨 사례자가 돈이 됐거나 남편이 말을 잘 들었다면 이혼을 하고 나갔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오로지 돈, 나는 내가 할수 있는 뭐 그런 거 우리가 대우라 하죠. 그 보상이라 하지. 네. 이 사례자는 보상 심리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신랑이 돈을 잘 벌어와야 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거다 먹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신랑도 이혼을 했지만 자식도 안 보고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독하면 이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런 벌전들이 있으면 다 이렇게 또 뿔뿔이 다 흩어져 갖고 사는 가정이 됐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제가 이 사례자 집을 보면 옛날에는 진짜 막 용신을 좀 많이 위하던 집이에요. 예, 용신을 많이 위하던 집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물이 막혔다 하죠. 물이 막히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막히는 격이고 직업도 막히고 제가 볼 때는 이 둘째 자손이 좀 많이 아픈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신세를 좀 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 신의 벌전을 좀 풀어주고 난 뒤에 풀고 나서는 이 박씨 사례자가 제가 볼 때는 신을 받고 무당의 길을 이 신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사실은 보입니다. 예. 그래야 이 가정도 조금 지키고 가정 자손들도 조금 지키고 물론 이혼은 했으나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분은 이렇게 많이 빌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만 심상은 보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사례자가 본인이 제일 먼저 나는 제자가 맞느냐라고 제일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자는 맞으나 저희처럼 이렇게 막 방울을 흔들면서 하실 분으로는 안 보이고 이제 나머지 있는 장남, 장녀, 차녀 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되는 분은 맞다. 그리고 모시고 살아야 되는 분은 맞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집안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집을 고쳤는지 아니면 개축을 했는지 뭔가 이렇게 벽을 허물거나 뭐 이런 게 자꾸 보이고 그거를 허물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전 남편이랑 다 같이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산소 뭐 묘탈 바람 이런 것과 다 합쳐져서 그때 뭔가 동티 바람 같은 동티에 살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집을 고치고 개축하면서 그게 탁 맞물리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현 거주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곳저곳을 자꾸 떠돌게 되고 머무는 곳이 없이 이렇게 다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이렇게 정해진 자기의 뭔가 자리가 없습니다. 가게 되면 회사가 문을 닫거나 맞습니다. 또 다른 데로 옮겨서 가면 무지 상태가 돼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하는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세상에 이제 직장에 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사람 간의 충돌이 계속 맞습니다. 생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인동토다. 그래서 사람 간에 계속 그런 충돌이 생기고 구설에 오르고 그래서 한 직장에 이 사람이 있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도 잘 풀어줘야 이 사람이 어느 직장에 가서도 앉아 있어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 앞에 막혀 있는 인동토나 그리고 동기 부정이나 이런 걸 풀어줘야 이 사람이 어딜 가서 앉아 있어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안정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리고 올 한해 이분 사례자의 운세를 보면은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질 일이 보인다. 그리고 누울 일이 보인다. 예, 제가 보기로는 이게 머리 쪽으로 해서 출혈이라든지 그런 좀 머리 쪽으로 해서 문제가 생겨서 분명 들어 누울 일이 생긴다. 그것도 급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올해 나가는 삼재잖아요. 이분이 또 삼재에 또 걸려 있거든요. 또 그런 것도 지금 맞물리다 보니까는 올 한해는 진짜 몸 일신으로 그거 갖다 좀 많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몸도 지금 막 지병으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러면 혹시 김하신당은 이 집을 보셨을 때 뭐 조상의 왕래라든지 그런 게 혹시 보이는 게 있으신지 조상의 왕래라기보다는 이 금화신당이 볼 때는 원앙이 자꾸 따라다녀요. 그 원앙이 어디서 따라다니는 원앙일까요? 이 원앙은 제
이 친구자가 네. 친구자가 계속 따라 붙어서 자꾸 나가자 네. 자꾸 가자 친구자 자살 사고로 보여요. 사고로 보여요. 사고로 보이는데 그래도 옛날에 알고 지냈던 사이겠죠. 사이인데 그래서 자꾸 좋다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누가 뭔가가 와도 와도 자꾸 물러내는 격이고 다 내 거다. 내 거야. 그래서, 아무 데도 가지 마. 하고 그래, 지금 딱 붙들고 있으니까 이 사례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거니까. 그래서 자꾸 직장생활도 못하게 직장생활도 못하게 하고 가정도 못 이루게 하고 애들도 못 보게 하고 너는 오로지 내 거. 내 옆에만 붙어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하고 붙어 있는 격으로 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앙도 조금 네. 풀어서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박씨 사례자의 네. 오늘을 보면은 아이고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 이 가정을 보니까 사실은 조금 많이 힘든 가정이기는 하지만 사례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뭐 산소 바람도 그 다음에 묘탈도 동티도 사고수도 몸져 누울 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결을 하고 나면은 이분은 먹고 사는 게 급급합니다 지금. 그쵸. 당장 맞아요. 그래 제자가 맞는지도 궁금하고 하긴 하는데 아프다 처음 전자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두통이 오고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일하러 가면 자꾸 사람이 밖으로 나갈 일이 생기고 일자리에 이제 못 앉아 있을 일이 생기니까 그걸 못하니까 이제 자기가 제자가 맞는지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씨 사대자는 어쨌든 신의 벌전을 벗겨야 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 그래야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이 틈은 조금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신을 받겠다, 신을 뭐 우리가 무당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벌전을 먼저 벗기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신의 제자가 맞는지 그리고 자꾸 아프고 자기 자리를 자꾸 못 지키고 직장을 자꾸 헤매고 그런 사례자가 본인 이유가 뭔지 저희가 같이 네. 네, 신적으로 풀어보고 네. 점을 쳐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거 오늘 어땠나요? 너무 저희가 진지해서 늘 즐겁게 풀이해드리고 싶은데 사연 자체가 조금 무겁다 보니까 좀 무겁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진지한 점 그만큼 저희가 무기 있게 저희는 그만큼 네. 진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자 이렇게 풀어봤고 다음 사례자 또 공부할 때 네, 기대해 주세요.